4강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어윤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어윤수 선수가 여기서 에이스 결정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 동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 진짜 3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하위권을 공군과 이제 꼴찌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은 나갈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윤 선수 여기서 특히 어떻게든 애결을 만들어야 뭐 정명훈이 나가 본인이 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항상 잘하는 정종이 나가도 되고 애결까지만 가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 애결을 가르기 위해서는 이 세트를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어윤 선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예마스는 그리고 왜 애교를 갑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이제 보스만 살면 돼요. 이제 보스만 살면 시켜요. 네, 또 1라운드에서도 4-1로 깔끔하게 이겼었죠. 네, 그때와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것 같고요. 이경민 선수 최근에 2연패 하면서 분위기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워낙 기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환한 미소도 띄우면서 얼마나 인터뷰하고 싶겠어요? 고용되신 분들 네. 정도에서입니다. 네, 동원 방청객이죠. 시제에서 동원하신 건 아니겠죠? 아닐 건데 와 굉장하시네요. 네. 자 붉은색 어윤색 이어서 자, 이경민입니다. 예 하면도 재밌어요. 하면 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이 연결체에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 네. 와 정말 굉장하시네요. 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아간 아든 뭐 눈에 걸려 뭐만 나오면 CJ만 CJ 영어 두 자만 나오면 오늘 CJ 팬분들은 무조건 한우상 나가요. 그래서 이경민. 네. 네. 4년 만에 자 직관 오셨고요.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네. 성찰병대 이경민 쪽에서 멀리 왔죠. 이제 곧 도착합니다. 예. 이맵에서 가장 인상 깊은 최근의 경기는 김성대 선수의 경기였죠. 네, 빠르게 팔카스 가져가면서 온리 뮤탈리스크. 그걸로 프로토스가 거신 뽑고 뭐 로봇공항 시설 쪽으로 돈 쓰고 이럴 때 그냥 뮤탈리스크 모아서 한 방에 모든 멀티를 격파시키는 이런 식의 빌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운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는 정말 진짜 철저한 정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온돌림은 뭐 아주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광물을 실수로 채취를 다 해버렸는데 일단 여기 차취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이거 두기두기 뭉쳐서 릴레이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방해해주는 게 상대방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 계속해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광물이 채취가 돼 있을 때는 바로 C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병력들이 바로 뒤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플레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이경민 선수 이제 추가 건물 건설 들어갔고요. 예. 다시 한번 프로브. 산란못 이후에 이제 앞마당 쪽으로 네. 미리 내려가 있는 그 일벌레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을 했었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이쪽으로 네 안 보여서 그렇지 예. 만들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부화장은 또 두 번째 멀티 쪽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글링 찍기 전에 영웅 먼저 찍고 두 번째 멀티도 정말 그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건설했기 때문에 일단 탐사정에 방해받지 않는 것 뭐 이경민 선수도 뭐 여기 뻔히 있겠지 언덕 위로 가서 정찰하면서 빠지는 모습까지 두 선수 모두 다 뭐 기본적인 움직임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남바당 말씀하신 대로 언덕 시야로 확인을 했고요. 눈으로 봤습니다. 노멀하게 흘러갔을 때는 프로토스도 두 번째 멀티를 먹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구름왕국 같은 경우는 노멀하게 흘러갔을 경우에는 프로토스에게 좋다라는 이런 평가가 좀 일반적인데 바로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생각을 좀 뒤엎는 저그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는 맵이 또 구름왕국이거든요.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예. 얼굴에 뭐 붙은 거 떼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부럽네요. 네. 동물의 왕국에서 네.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식의 장면이 영장류에서 그렇죠? 많이 나오는 이런 그 모습인데요. 네, 우리도 영장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같은 그런 거다라는 네. 네,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승환의 소리는 얼굴에 막 절대 떼어주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참 좋죠. 그렇죠. 네. 네. 굳이 뭐 주변 남자분들 뭐 그렇게 딱히 유쾌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네. 서로 네. 네. 서로 네. 네. 안 주고 안 받기 우리는 네 그렇죠 그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일단 네 그러면서 두 개의 멀티까지 가져가고 요즘에 대세 문제는 그런 거죠. 예 뭐 일단 뭐 이거 숨겨지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뭐 뻔한 거라서 네 지금 이제 저 없이 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이러면 사심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네. 원스터 네 예 이게 예. 예. 사심 엄청 나요 지금 속에 네. 보여요 다. 네, 앞서서는 팅키에게 작업 걸다가 네. 나름 성공한 듯 했는데 벌써 마음이 변했네요. 네, 요즘에 또 스타트에서 프로토스 대 저그의 문제는 그런 거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감염충입니다.
감염증에 활약하는 실력들이 날이 갈수록 늘면서 이 감염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군주로까지 넘어가는 이 운영 타이밍, 결국은 최종 무기는 무리군주도 무리군주지만 감염증이라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MLG 후에 네, 이재동 선수 인터뷰에서도 감염증이 진짜 좋더라. 네. 감염증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동도요. 그렇죠.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디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 단계, 최종 테크 단계에서 나오는데 감염증은 번식지 단계, 그렇죠. 레어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 같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했을 만큼 적에게 있어서는 중간을 넘기게 해주는, 그리고 중간에서 유리함을 차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닛이 감염충이죠. 네. 사실 뮤탈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약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염충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좀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묶어놓을 수도 있고 격파할 수도 있는 이런 유닛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도가 높죠. 어연서 네. 테크 확인했습니다. 뭐하는지. 네. 관문 타이밍 보면 4관문에서 공홈은 돼있지 않지만 예, 요즘 들어서 그런 찌르기도 가끔 하죠. 네, 추적자를 찔러주면서 그런 다음에 7차관으로 엇박자로시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일단은 추적자 2기 그러면서 전방의 전진 수정탑 적당한 견제, 아예 끝내기보다는 적당한 견제 한번 해줄 생각을 지금 이경민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해보다가 뭐 그 잘 통하는 거는 더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바퀴 건물 타이밍이 너무 느려요. 네. 만약에 추적자를 생산을 해서 한 타이밍 찔러서 여왕 잡기 뭐 이런 플레이 해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광전사 내기.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바퀴는 건물도 이제 건물이 되면 완성된 상태고 저거는 소급도 안 됐어요. 예, 뭔가 이제 파수기를 먼저 모으면서 파수기의 어떤 그 역장을 활용을 한 이런 식의 뭐 찌르기라든가 혹은 멀티 지키기가 아니라 일단은 먼저 광전사 추적자로 찌르기입니다. 네. 자, 바퀴 나오기 전에 데미지 추적자와 추적자와만 싸우는 건데 오히려 광전사에 네. 둘러싸일 수도 있어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다 컨트롤은 괜찮은데 이제 바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광전사 그냥 써먹을 겁니까? 스페이스 네. 못해 그냥 예. 어색입니다. 광전사는 일단은 여왕 쪽으로 붙여놓고 하나 잡으면 좋은 거고 추적자는 좀 계속 쌓여야지만 나중에 치고 빠지는 전술 자체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뭐 프로토스가 이제 그 중간에 지상병력 위주로 찌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우주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테크를 타고 있는지 눈으로 끊임없이 확인하는 이런 그 대군지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 로봇 공항 시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프로토스 플레이가 정말 특이한 건 지금 01업을 이제 눌렀는데 네, 이런 플레이는 아주 특이한 플레이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고요. 네,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늦거든요. 그만큼 지상에 좀 힘을 덜 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광전사가 막히면서 차암무항기를 통해서 본진 지역의 상대방의 뭐 드랍 등을 통해서 적당한 견제 이후에 후반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바퀴 정글링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윤수 일단 수비를 한번 됐고요. 예. 광장 봐라. 두 번째 멀티를 하기에도 파수기 숫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들어오는 상대방의 병력을 네. 뒤로 쫓아내면서 차원 분광기로 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파수기 숫자 4대개로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불멸자 그리고 6차관까지 늘려줬고요. 네. 네, 일단 뭐 일구 숫자 좀 보고 싶은데 유니창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예, 이러면서 일구는 뭐 54위까지 아주 많이 눌러놨죠. 그만큼 이것으로 압박을 해서 견제하고 후반을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윤수 선수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중방기 예.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점막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다가 늘려놓으면서 빠른 대처가 또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와. 차원 분광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5차관까지 더 늘렸어요. 네. 아예 이렇게 엇박자식으로 하면서 제이멀트 하는 척을 하고 아예 한번 꽝 끝내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병력이 들어가서 파수기로 상대방의 일꾼을 두고 네. 그런 다음에 광전사를 소환해야 되는데 대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바퀴만 딱 두기. 예. 미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왕이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을 넓게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데 야, 네, 짜내기죠. 두 번째 멀티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은 먼저 이경민이 원래 프리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짜내기예요. 관문부터 진짜 말 그대로 표현하신 그대로입니다. 짜내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저글링의 스피드업이 되어있고 저글링 위주고 저글링에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예, 바퀴 스피드업이 아직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점막 위에서 싸우는 건 기본이고 네 이렇게 가시촉수 3개씩 건설해놓은 이 판단은 현재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위상모드 예. 바퀴 계속 병력 소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역장만 하시게 되면 네. 예, 저그가 막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그림입니다. 한방 지방도 제대로 나왔어요. 예, 그것도 가시촉수 일자로 잘 건설을 해놓고 저글링과 바퀴 이걸로 치고 빠지면서 결국 파악의 역장도 효과적으로 지금 빼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가시촉수가 지금 늦어요. 예. 방금보다 진짜 끊겨먹습니다. 네, 파수기가 너무 많아서 저글링이 네. 달라붙기가 안 됩니다, 이게. 자, 미드가 가시촉수인데 하나밖에 안 돼요. 끊어먹게. 아, 저글링 놀죠, 이게. 뒤에 저글링 놀게 맞아요. 네. 바퀴에
박자도 맞지 않았고 바퀴 스피드 유지됐지만 정글링은 병력 한 끼도 못 잡고 닫고요. 게다가 위상보드를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지금 가시촉수가 버텨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유닛 생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데 가시촉수가 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수밖에 없는 병력이 없어 믿음이 가시촉수예요. 여기서 이제 24 정글링 빨리 바퀴 빨리 나와서 네. 아, 하지만 파수기에 지금 역장 바다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와주는 병력 안 나옵니까? 가시촉도 없어졌고요. 불멸자가 살아있는 가운데 처음 봤던 쿨타임이 돌아오면은 밀리는 네. 거죠. 이제 승리의 입구 역장 네. 못 나오고 도망도 못 가고 와 이거 한 타이밍에 오늘 SK텔레콤 T1 이남이 자꾸 무너지는 경기가 옵니다. 투자고 투신 거기에 토스까지 네. CJ 완전 부활이에요. CJ의 귀환입니다. 예 노발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으니까 네 CJ 아 이경민 이거 정말 뿌듯한 1승인데요. 네 깔끔한 1승이고 말이죠. 네 그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으로 한방에 끝내버리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CJ2수는 자신감과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내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어나갑니다. 네, 신동원, 신상문, 이경민 오늘 승리하는 세 명의 선수는 약간 좀 뭐 어떤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를 최근에 보여줬어도 다 이겨버렸어요. 나.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 CJ2수 같은 경우는 워낙 변칙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CJ2수의 가장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상문 선수나 뭐 지금 플레이한 이경민 선수라든가 뭔가 자신만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이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노멀하게 이맵에서 프로토스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거야. 아,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는 계산까지만 하고 나온 선수들 입장에서는 막기가 진짜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경민. 아, 막지 짜내기. 전략적인 성공 끌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돌 던져요. 앞에 대체보라고. 네, 그래서 초반에 적당한 찌르기 해주면서 상대방을 한 번 속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더 강한 수를 들고 온 가지고 온 CDF였었는데 아, 어윤 선수 그 뭐 자신의 상대방이 전략하기 잘못됐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네, SK텔레콤 아, 오늘 역시 중간중간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네. 계속 이제 8위 쪽으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에요. 예, 3연패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 좀 많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까지도 2라운드고요. 2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SK텔레콤 T1이 이후에 아, 승리를 위한 간절한 마음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후에 능력을 보여줄 만한 선수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은 생깁니다. 네, CJ 스타 1, 2 완벽한 조합 그리고 오늘 팬들 그 어느 때보다 그냥 한방만 CJ만 남아와! 심지어 넥서스 보고도 와! 하는 그런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분 좋게 낙승하는 거예요. 네, CJ 엔투스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팀의 벤치 모습, 여러 가지에서 CJ 엔투스가 다시 한번 뭐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인 이런 안정적인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상위권 도약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략 보여줬습니다.